카메라로.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플리카룸 TV의 훈!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또 뭐, 이렇게 시간 오고 혼자 보시다가, 아, 같이 저같이, 약간 연식이 약간 그나마 어린. 경로사상. 경로사는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나 있는 사람을 존중해. 존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 니가 이러니까 댓글도 탁 나를 올리잖아. 대머리, 나 있는 사람 주책이. 야, 너 계속 개발이지, 뭐. 온갖욕을 나는 거야.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런 정도는 우리 레벨에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신경은 안 써요. 그러니까. 욕을 해도 평소에 욕을 먹는 짓을 많이 하고 살아서 웬만큼 욕 먹어서는 뭐 그래도... 임팩트가 없어. 나 이게 나이가 들면 좋은 점인 거예요. 좀 무뎌지죠. 아, 앞 글을 아무리 달아도 그래 하고 착제. 야, 그랬고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카메라가 이렇게 바뀌면서 영상이 자주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게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효율적이고 좋고 좀 더 빠르게 올릴 수 있고 저희도 뭐 내용을 잘 찍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본컨텐츠가 만족스러운 거, 영상 질이 좀 좋아진 거, 정확해진 거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웹캠 저렴한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강추드립니다. 저희도 카메라를 비싼 카메라를 계속 고민을 고집을 하는데 유튜브 수입이 너무 적어서 카메라 살 돈 언제 모으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우리 훈님이 웹캠을 얘기를 해서 웹캠을 해보고 난 이후에 4K 촬영이 되는 웹캠이 있어서 그렇죠. 해봤더니 영상은 확실히 좋아지네. 네. 그 아이폰 촬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윤주님이 아이폰 11 프로가 더 영상이 더 낫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비교를 해보고 두 개를 다. 근데 지금 마이크 입력의 소리가 아이폰 스펙으로 좋지가 않아서.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오늘은 다 이제 웹캠으로 전부 다 저희가. 네. 당분간 해보려고. 라이브도 이 웹캠으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전반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로지텍 선정이 아니라 오늘은 나이키 축구화 리뷰입니다. 네, 그동안 좀 앞에 영상들을 일단은 좀 뜨거웠던 프레데터 영상이었다면 이번에 아 프레데터가 그만! 또 이야기할 거 있어? 소회가 3천이 넘어서 아 네. 일단 많이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할 제품은 나이키사의 제품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소리 소문 없이 나왔던 자 바로 소리 소문 없이 나왔나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 해도 돼? 뭐냐 비전. 왜냐 데모 프린터 나오는 순간 어느 순간 잊혀진 것 같아요. 유튜브 온라인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 같아요. 프린터는 마케팅이 아니었을 때 대본학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끼나 봐요. 다른 유튜버들이 네. 프레터를 전부 다 깔아버리니까 저는 순간 이거 입고 있었어요. 뭐 아디다스 마케팅의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네. 판매로도 아직 직결이 됐고.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가 리뷰해드릴 제품은 말 그대로 아 남자는 핑크? 동의하십니까? 변태가 핑크를 저는... 좋아하지? 남자?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핑크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너 일단 그래서 이 핑크색 상으로 돌아온 팬텀 비전 오렌지는 좋지. 이러니까 나이 먹었다 소리 듣는 거지. 나이가 이렇게. 아 사실 저희 영상에서 팬텀 비전 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희 혹평이 아닌 혹평을 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도 올라왔어요 혹평. 그래요? 그렇게 뭐라고 올라왔길래? 아 욕했더라고. 너 나이키 직원이면서 남들은 좋아하는데 왜 넌 발이 쓰레기여서 아 그렇구나. 네, 그렇다고 뭐, 약간의 상처를 입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런 욕을 하셔도 나이키 직원이었던 사실은 뭐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거의 둘이서 평하지 않았어요? 비전원은? 아니 나이키를 원래 잘 못 신으니까 저는 신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아 근데 기억해보니까 나이키 축구에 대한 뭐 어떤 뭐라 그럴까 제품 우리가 앞 영상에서 잠깐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축구화를 패션 아이템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고 뭐 첨단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새로운 해석 네, 늘 그런 거는 좋지는 않지만 본질에서 멀어지거나 그런 거는 별로지 않나. 그러니까 어저께 댓글 다신 분은 니네가 뭐 그럼 축구화 본질이 축구화지 뭐 축구화 본질이 어디냐? 그럼 뭐 다른 축구화도 다 축구화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길래 본질이 멀어지는 게 있죠. 그러면 한번 좀 짚고 합시다.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축구에 필요한 거, 축구를 경기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컨셉을 가지고 뭔가를 추구를 하다 보면 그 원래 그 본질과는 멀어져서 다른 괴물 같은 제품들이 자꾸 나와요. 그 표현 좀 웃기다. 괴물 같은 제품이라는 거는 좀 일본은 좋아해서가 아니라 미즈노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왜 지속적으로 한 모델을 계속 갖고 가느냐. 일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뭐 노벨 아, 그렇죠. 노벨상도 뭐야 뭐 하나 문학인가 하나 빼고 나면 사실, 26명인가 20명 사실적으로 모든 수치와 데이터에서 한국을 앞서고 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뭐 일본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마케팅 능력이 없거나 소재 개발 능력이 그러니까 아식스는 또 이제 계속 새로운 모델들을 내거든요. 최근에서 또 공격적인 인조가죽을 사용한 모델도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경쟁이 붙으면서 일본 모델들은 일본 내 모델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계속 개발이 되고 서로 경쟁을 펼치면서 좋은 모델이 나오는데 다만 이 브랜드 일본 브랜드들이 글로벌화하기에는 이미 아디다스 나이키가 지배하고 있는 축구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도달하지 않지만 나이키는 팬텀 베놈도 저희가 호평 그 다음에 비전도 비전은 저는 진짜 호평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베놈은 제가 리뷰를 했었으니까 뭐 그 쓰레기처럼 리뷰를 했죠. 나이키건들 보면 섭섭해할지 모르겠네요. 아 섭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 댓글도 뭐 그런 연장선 생각하는데 일단 소환을 해보죠. 네네. 이게 비전 1입니다. 네네. 박스 빼시. 박스, 아, 박스 빼고 너무 볼까요? 축구가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있어서 네, 거기에 있어. 좀 불편하고 싶으면 차지해서 그런데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봤던 거 그 1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의 네. 이 2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보완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축구화의 평가가 그러니까 그 얘기도 웃겨요. 축구화가 원에서 투로 전화가 돼서 1년 단위로 변경이 되는데 보완이 돼서 나와요? 그런 기분이 브랜뉴라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나와요.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브랜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네. 왜냐? 브랜뉴라고 하면 내가 이 축구화에서 원에서 느꼈던 게 이게 새롭게 만들어 다른 축구화라고 느껴야 되는데 네. 어? 원에서 나왔던 이 제품의 느낌이 부분적으로 내가 부족한 느낌이 달라졌는데 그게 나한테 좋은 느낌으로 반영이 1도 안 되니까 원에 대한 기억을 소환을 해보죠. 원에 대한 기억이라면 원에서 혹평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죠? 예, 발을 감싸주는 기존의 축구화의 아까 본질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이 가피에 대한 기능이 저는 거의 마비라고 봤어요. 너무 편하고 여드러들었고 이제 쿼드핏이라는 고스트레이스 자체에서 이 발등을 잡아주는 건 좋은데 예. 발 전체를 감싸 올려서 내 그 보통 우리가 말하는 착화가 피팅감에 대한 쿼드핏이 발등을 안 발을 안 잡아주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끈으로서 밴드잖아. 고무밴드인데 끈으로서 발등을 잡는 느낌을 주는 거죠 고스트레이스 고스트레이스 실제로 했잖아. 끈을 묶어가지고 여기를 하면 쿼드핏이 이제 발을 감싸 끈으로 하지 왜 쿼드핏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안에 내가 그거를 뭐라고 했죠 막 이 안에 메시로 만드는 걸 만드냐 이거지 그거 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디자인은 내가 산으로 간다는 거야. 그건 맞는 거 디자인에서 이거는 디자인에서 제품이 실제로 나오게 되고 이거는 공감하는 게 그거예요. 디자이너가 원하는 걸 반영한 게 이 결과물은 100%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자기들이 말하는 쿼드핏을 만들었고 자기들이 말하는 나이키 메쉬를 썼고 자기들은 고스트레이스를 썼고 다 했어. 다 넣었어. 근데 리뷰하는 내가 제가 최근에 착용하는 내가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미식축구화를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미식축구화? 네 미식축구화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지금 축구화의 비전에 나온 쿼드핏이나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미식축구 선수들한테 사용되는 방식이거나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효용이 있어요? 이 제품인가 여기 FG 모델이 나왔을 때 프로 다이렉트인가 어디 인터뷰 내용에 보면 처음 퍼스트 룩에서 임프레션이 마치 스터드 자체가 미식축구용처럼 아메리칸 풋볼처럼 나왔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FG요? 네, FG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발목이 올라오는 것도 미식축구화에서 제가 보기에 인스피레이션이 돼. 물론 아디다스랑 둘이 이제 니트 소재를 가지고 축구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고육주체로 이런 것들이 싹스픽 같은 것들이 나와서 목이 최초 아디다스의 프로토타입 완전한 니트에 그 목이 올라가는 목 컬러를 유지할 때 이 그 프로토타입을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 밴드가. 아, 그치. 네, 삼성이 되는 니트로 만들어가지고 완전 그 양말처럼 옛날 거 기억나요? 삼성 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거 기억나. 그러니까 그런 컨셉에서 이제 경쟁 나이키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지금 이루어져 있긴 한데 이 비전에서 쿼드핏 그 다음에 그 뭐 프라임 아니 뭐죠? 프라임 니트. 그 다음에 코팅. 나이키 메쉬 정확히 말하면 나이키 메쉬고 네. 나이키 스킨 이거. 그 다음에
뭐 ACC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원래. 그 다음에 뭐 쿼드핏 이것도 사실은 양 제가 그래서 이때 리뷰할 때 양말 세 겹이라 그랬네. 맞아요. 양말 세 겹, 메쉬 뭐 플라이 여기 쿼드 뭐 이렇게 해서 양말 세 겹을 굳이 신을 이유가 있냐 이제 이런 비전 1에서 예 내용들이 달라졌었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비전 2는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주얼적으로 보여드리면. 저 나이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근데 네, 아, 뭐 잘 모르는 것보다. 근데 이분 하면 욕을 엄청 먹으니까. 뭐. 나이키 제대로 일부러 나한테 넣어놓기는 거예요? 나이키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 해보세요 리뷰로. 일단 보면 네. 발목에 가장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거 필요 없다고 유누이 말했어요. 카라. 다이나이키 카라. 아니 왜 그렇게 나이키에서 다이나이키 카라 좋다고 해서 올려놓고 왜 다시 낮게 만들었죠? 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필요가 원래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 일단 저도 여기 나이키는 그냥... 내려가고 아디다스는 올라가고 있어요. 예. 네. 곧 리뷰를 저희가 따로 할 예정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결국 다뤄야 되는 거긴 한데 난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좋다면 좋다면 왜 바꿔 써야지겠어. 차이가 얼마큼 나나? 더 높아. 내가 봤을 때. 네. 더 높게 보이게 할까? 그래서 일단은 카라 부분에 차이가 일어났는데 이 부분은 뭐 설명을 드릴 게 굳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까지 말씀 분이 또 예, 댓글 다시 한번 말씀. 발목을 잡아준다고 하는데 발목을 잡아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발목을 잡아준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양말이 발목을 잡아주나요? 그렇지는 않죠. 네. 왜냐면 소재가 부드럽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의미가 그런 없고. 얘기하시면 제가 그 양말이 발목을 잡아주는 역할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양말 한 두 더 있다고 해서 발목을 잡아주고는 한 역할이 없어요. 일단 그게 외관이 첫 번째 보이는 거고 네. 이제 나이키 측의 설명을 보면 가장 네. 큰 두 번째로는 이 스킨의 변화입니다. 네. 이제 핑크로 보이시는 이 앞부분과 이 중조골의 메쉬 부분 어차피 여기는 컷없이 똑같이 조금 쓰였고요. 조금 더 가까이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똑같이 네. 쓰였고요. 네. 이제 핑크색하고 이 검정색 부분에 쓰이는 스킨의 큰 차이가 변화인데 일단 육안으로 보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근데 저희가 실제로 만져보고 착화를 해봤을 때 이 핑크색 쪽에 이 나이키 스킨 쪽이 훨씬 좀 더 두툼해졌다. 그러니까 강화됐어요. 제가 예전에 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잡아주는 느낌이 되게 미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도인지는 여기를 보면 여기 만지면 완전히 말랑말랑 너무 말랑말랑하죠. 근데 이 부분 자체 이 가피가 나이키 스킨이 여기 뭐 이 제품 보신 분들은 아세요? 진짜 말랑말랑 완전 말랑말랑 여기 똑같이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굴곡지는 거라든지 이 모양이 이제 왔다 갔다 상응되는 부분을 보면 훨씬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되게 실망스럽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쪽에 바로 잡은 느낌은 근데 이게 강화돼서 딱딱해졌고 나이키 측의 설명에는 이 아래 나이키 메쉬 자체 그걸 이제 한 겹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제품을 할 때만 하더라도 아우터에 있는 요 어퍼의 스킨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흰색 라이닝 천이 있고 이제 안쪽에 라이닝 천이 메쉬가 그 다음에 메쉬가 또 들어가 있고 그쵸 쿼드 픽스 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쿼드 픽스 들어가 네. 있고 그러니까 양말을 말 그대로 신는 편이 가장 적합했던 거죠 이게 세 겹으로 그러면서 비교적 그 유연하게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네. 대신에 힘은 없었고 힘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디자인 컨스트럭처 그러니까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보강할 때 우리가 뭘 덧대잖아요. 네, 네. 그런 식의 구조가 쓰인 게 아니라라고 추정을 해보는데 그게 여기에서 완전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비전 2를 보면 이게 베이퍼구나 똑같아요. 베이퍼가 최근에 13 제가 느꼈던 것도 네, 네. 보강이 돼서 나왔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퍼가 딱딱해서 별로 불편해서 좀 이렇게 나온 것 같다. 아니, 똑같이 그거 연장선상이에요. 이 비전 2도. 근데 이거를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가피 자체가 내 발을 완전히 핏하게 성형하는 느낌은 없어요. 지금 겨울이라서 좀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온풍기를 틀어놓고 따뜻하게 축구화를 만들고 실을 따뜻하게 만들고 신었음에도 제가 불구하고 느껴졌던 건 이질감이에요. 이 부분에. 이게 부드러워서 이전에 신으셨던 분들은 뭐 편하고 내 발을 딱 잡아준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나이키는 예를 들어서 이전에 너무 허물허물한 느낌을 잡기 위해서 약간 딱딱하게 만들었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팔을 잡아서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드백인 거죠. 네, 보강이 네. 되는. 그래서 만약 이걸 신으셔서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걸 싫어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프로다이렉트에서 그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사이즈 추천할 때 네. 기존에 이걸 추천했던 사이즈는 신으셨다면 이 제품은 한 사이즈를 업을 하라고 그 디스크립션에 설명이 나와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가서 검색해봐야지. 검색해보면. 그래서 그거 보고 느꼈던 게. 왜 사이즈가 뭐라는 거지? 그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가 실제로 신어봤을 때, 이건 저 개인적인 리뷰의 의견입니다. 사이즈를 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 같은 사이즈잖아요, 255. 네. 네. 내가 봤을 때는. 60인가? 60인가요? 아니, 60이다 하더라도 네. 이게 신었을 때 사이즈를 굳이 올릴 필요가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다. 네. 원래 신은 대로 그냥 가면 될 거 같아. 프로드 할 때 그렇게 쓴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친구들도 느꼈을 외피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사이즈를 신었을 때 가피가 주는 착화감의 변화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바뀐 거는 사실상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스트 레이스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원과 투 원과 투가 바뀌긴 했는데요, 네. 여러분 이게 큰 변화라고 좀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큰 틀 측에서 물론 여기 안에 패딩 처리되는 부분이 좀 더 두터워지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보강되는 이 아웃솔 바깥 부분이 로우컷을 되면서 대부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약간 더 올라와 있고 약간 더 올라가긴 하는데 아킬레스적으로 보강적으로 올라와 있고. 이게 부드럽다고 해서 여기 약간 좀 덧댄 강화돼서 발을 잡아주는 이 부분은 좀 더 변했어요. 확실히. 왜냐면 그러니까 비전 1에 우리가 리뷰할 때 내용은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죠? 왜냐면 네. 개발자들이 흐물흐물해서 그거를 봤는데 이렇게 다시 만들어냈으니 네. 이게 저희가 말한 대로 다 반대로 똑같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수정. 지금 요 어퍼의 그 표면 처리는 어떻죠? 같은가요? 여기가? 요 뭐라 그러죠? 이거? 같나? 기본적으로 폴리우레탄 필름이 씌운 게 작은 고무들의 그게 돌기들이 이쪽이 더 두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느껴보시죠? 제가 네. 보고 만져봤을 때는 네. 이쪽에 코팅 처리가 훨씬 더 두꺼워졌어요. 이즈가 2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했던 피드백이랑 다 상반돼서 나온 거지. 웃긴 게 소스가 더 첨가돼. 근데 옆에 보면 지금 요 축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 임팩트 면적, 인사이드 임팩트 면적이 여기 지금 일반 메쉬가 저래 되는데 뭐 여긴 또 줄어들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요 부분은 이렇게 작고 여긴 이렇게 넓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메쉬가 일반 어퍼를 조정하는 메쉬가 이만큼 들어가 있고 요만큼밖에 면적이 없으니까 과연 이게 그 인사이드 컨트롤 하는 파트 부분이기도 하고 곧볼 리시빙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더 좋은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쿠가 더 낮아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쿠 설계를 약간만 낮춰도 핏은 달라져요. 아 그건 맞죠. 네, 발 끝에 닿는 느낌이 달라지기 앞에 때문에. 좀 낮고 길게 돼 있는데 네. 이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핏은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저희 축구에서 지금 제 요거는 아, 요 사이즈 약간 달라지는 모양이구나. 네. 네 약간 달라져. 왜냐면 가피를 쓰이는 것 자체가 네. 왜냐면 이거 자체에 루즈하고 유연한 소재였기 때문에 상황 자체의 모양 형태 안정성이 이전 거보다는 더 안정화됐어요. 더 안정화. 근데 이게 주는 인조태양 느낌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ACC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일부러 말하는 것 봐.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말하는 것 봐. ACC가 들어가 있어요. 뭐 하는 거죠? 올 컨디션 됐어요? 컨트롤이라고 네. 써 있죠? 네. 네. 아, 이거 기껏 말했는데 또 됐대. 그래서 뭐 카피의 기능이 항상 뭐 어느 환경에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웃기네. 왜? 그럼 이렇게 하드하게 만들면 저 베놈 주보시겠어요? 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비전하고 새로. 그쵸. 아, 포론 들어가 있구나. 나이키 소리가네. 포론 썼네. 어, 이 춤 참 좋구나. 포론 보이시죠? 정확하게. 여기도 포론이야. 뭘 오랜만에 아, 스웨이드, 스웨이드 타입이에요, 심지어. 나이키가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다니. 아니, 다 스웨이드 쓴 거 많은데? 왜 그러시지? 아, 그래요? 어. 아니, 그 댓글 공격받아요, 그러면 자꾸. 언제 그랬지? 아, 이것도 이제 미끄럼 방지. 어, 스웨이드 나이키 그립 또 발바닥에 이제 네. 인솔, 그니까 이 안에 또 밑바닥에 돼 있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요 오퍼랑 그러면 지금 이 오퍼랑 여기 이걸 만져보면 똑같아요. 베놈이랑 아 이게 뭐가 다르지? 웃기게 진짜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 메쉬 여기 들어가 있는 메쉬의 이 밴드도 그렇고 코드핏은 없긴 하지만 여기 있는 게 코드핏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오퍼. 지금 그러니까 어퍼리스 구조니까 이제 통리스가 아니죠 이제는. 그쵸. 통 자체가 통이 없어지는 거구나. 근데 뭐지 좀 이제 미묘하게 뭐냐? 다른 부분이죠 이거는.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발을 잡아서 PT인데 네. 이 끈을 이 가피 쪽에 이걸 설정을 해서 네. 이 가피를 아니 고스트 레이스 위에다 껍데기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아니에요. 근데 이게는 지금 뭐냐면 쿼드핏은 네.
이거 전체에 천을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천에 이걸 고리를 해놔서 이 그러니까 장력이라고 하죠. 가죽이 주는 텐션 자체가 당겼을 때 이게 전체 딸려오는 느낌이 없어요. 아웃사이드에서 나 아닌데? 여기도 지금 끈이 지금 요렇게만 여기 걸려있는데 고스트레이스가? 그러니까 고스트레이스가 이게 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쿼드핏이 안에 네. 그럼 여기에 끈이 이렇게 통통 몇 개가 있는 거야. 발등에만. 그래서 이 쿼드핏을 확장해서 잡아준다는 건데 난 이 컨셉이 너무 싫어. 안쪽까지 다 있나요 이게? 끈이? 끈이 아, 이 밑에까지 요렇게 요런 그러니까 신발의 가피를 형태를 안에 내부에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메쉬라는 소재 자체가 나는 얘네들이 진짜 이 봉코님 말에 동의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미쳐 있어 컨셉에 좀. 아니 안쪽에 있는 네피를 끈을 당겨서 조절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네피와 네피 사이가 분리가 되고 어퍼가 분리가 되는 분리가 되지. 그러니까 거. 내가 이쪽이 더 낫다는 거. 이거는 끈을 가피 쪽에 외피 쪽에. 아니 낫다 안 낫다가 아니라 똑같잖아요 지금. 아니 똑같긴 어퍼. 한데. 아니 어퍼에 지금 블레이드 달린 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데? 어퍼는 네. 어퍼는 소재는 똑같아 네. 나도 인정을 해요. 근데 끈을 조율. 뭐가 다르냐고 두 개가. 끈을 조여주는 방식이나. 아, 그래서 단종하는 거구나. 아 필요가 없구나 이게 똑같은 축구 아니 말을 들으라고 말을 끈을 외피를 이렇게 하는 방식은 이게 더 타이트하고 바르도 잘 잡아줄 수 있다는 거지 외피를 막 불편하지 그러니까 난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일단은 이게 단종되거나 말거나 이게 새로 나와서 이거나 말거나 그거는 아니고 내 말을 좀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실망감을 느낀 거는 다를 게 없어요. 가피적인 부분을 보면 진짜 아, 똑같아요. 핏이 핏이 좀 신어요. 그래요 확실히 아니 어프가 똑같아. 여기 있는 인조가 아주 힘 여기도 플라이 니트에다가 컵 이상하게 그었는데 니트죠. 쉽게 말하면 텍스처 무늬만 바꾸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네. 근데... 여기에 블레이드를 올려놓은 거는 뭐 러브라이즈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도 지금 조금 더 보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뭐가 다르냐 이거지 이렇게 보면 그쵸 같은 축구한데? 약간 실망스러운 거예요. 비전 2라고 하긴 그렇고 네. 이게 그러니까 1.5라고 하면 맞지 않을까? 그 베놈하고 비전하고 이렇게 그거 섞어 놓은 거. 아니지 아니지. 그렇게는 말하기는 어렵지. 아 같다니까. 아 스토도 똑같아 에이지로. 아니 에이지는 똑같지. 에이지는 똑같지. 아 여튼 제 소감을 좀 정리해서 여태까지 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와 비전 2다. 와씨 나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좀 보완돼서 나왔는데 아 믿었네 이런 느낌이라 모르겠어요. 나이키의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건 분명한데 뭔가 새로운 뭔가 새롭기는 맞아요. 한데 그렇다 그래서 글쎄요 이 축구화는 최근에 다시 한번 신어볼까 테스트를 해볼까 했다가 결국 포기를 했는데 일체감이 없어요. 일체감이 이 인조피어의 그 뭐냐 발에 안 이 성형 이렇게 되어 있는 성형의 형태를 내가 신어서 바꿀 수가 없어 내 발에 맞게. 그렇죠. 어차피 이게 인조표 퀄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면 못 바꾸지. 왜냐면 난 대신에 부드러워지는 거.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그냥 다 터버리고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축구화처럼 이렇게 끈을 넣는 방식으로 하면 아마 저희 베놈인가 이거 리뷰할 때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팜리스 구조를 만드는 거에 과거에는 여기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를 단단한 그 저 뭐죠? 가죽 아니에요? 가죽. 가죽을 대기도 네. 하고 안쪽에 패딩을 대기도 해서 여기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고 충격을 줄여주기도 하고 공에 힘을 실어 보내기도 하는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구조가 줄이고 팜리스 가볍게 구조. 통을 다 없애고 얇게 만드는 건데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 여기 리프팅 할 때 많이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은 그냥 메쉬로 만들어 놓고 그 여기 공에 물 닿으면 물 다 들어와요 이쪽으로 직접적으로. 아니 그건 누가 봐도 물 들어가잖아요. 글쎄요 나이키 비전 제품에 뭐 이 원대도 1대도 이거 마찬가지였고 지금 2인데 뭐 이게 변화라고 그래 내가 변화 어퍼 자체가 이거 분명히 이쪽 안쪽 같은 거 부분은 뭐 조금 더 형태 안정성이 높아졌다. 형태 안정성이 높아져서 이렇게 근데 보면 결국에는 베놈이랑 똑같아. 근데 1.5라고 말해야 된다니까. 1.5? 2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쉽고 1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2년 단위로 바꾸질 않으면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신제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신제품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뽑아내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거에 만큼 못 맞춰 나간다는 거? 개발하는 사람들의 그런
아니면 팔면 된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플을 만져봐도 여기 아까도 우리가 잠깐 비교를 했지만 여기 지금 가운데 메시를 하나 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메시를 처음에. 뺐는데 메시가 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옛날 게 더 훨씬 더 얇고 얇아요. 네. 희한하지. 그치. 그러면 안에 뭐가 달라졌냐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에서도 이야기했던 그 이제 어퍼의 그 이제 조용성이죠. 견지력 말 그대로 발을 견지력이 아니라 코팅 코팅 처리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잡아줄 수 있는 그 형태의 가피가 필요했던 지금 거죠. 보면 네. 코팅이 달라졌어요. 코팅이 달라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펄면의 요 크기도 약간 달라졌고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형태의 안정성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맞아요. 적어도 이제 부들부들 발을 잡아주면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저희 예상이 맞았던 거고. 그렇죠. 킥카운트는 뭐 사실 이런 식으로 두툼하게 보강을 해주면 뭐 훨씬 더 이제 밀착이 되고 안정성이 있고 네. 뒤를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걸 제가 특별히 언급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 자체만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디자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 바뀌어서 여기가 보강이 된 거는 맞고 이 뒤축에 있는 부분이 더 강화된 건 맞아요. 왜냐, 뭐 천이 이제 부드러웠던 거에서 이게 안정감에 더 못 줬기 때문에 더 고정시키기 위해서 좀 더 지지력을 주기 위해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뭐 전체적인 감상은 진짜 막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2라고 부르긴 어렵고 1.5에 약간 수정해서. 수정 작업해서 내놓는 그런 느낌의 축구합니다. 네, 이 상태는 저는 그러니까 올블랙을 선호하는데 이게 지금 뭐 CTR의 뭐 옛날 그 뭐죠? 마이스트리? 네, 마이스트리 제품의 뭐 컬러를 흉내내고 뭐 그게 뭐 아 맞다 그러면, 그렇게 써 있었다 설명이. 아니 새 축구화 비전 나오는데 옛날 컬러를 뭐하러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거 까만 거는 뭐 까만 빨간 까만 뭐 프레데터도 까만 빨간이고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네. 그 조합으로 안 나오는 축구화들이 있나? 그 컬러로? 빨강 들어가면 까망 들어가고 그런 거지. 여기도 이런 것도 봐. 다 그러잖아. 근데 뭐가 다르다. 이것도 그러고. 근데 뜯어 보면 볼수록 진짜 새로울 게 없는 축구화라서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비전 기존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그 발볼의 움직임이라든지 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개선이 됐으니까 나이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사서 신어도 괜찮을 정도. 왜냐면 이미 이 플레이트라든지 어퍼에 익숙해 계시고 특히 베놈이 약간 딱딱하다고 느끼셨거나 그런 분들 중에서 나이키 신으신 분들은 또 좋아하시니까 나이키를 계속 나이키만 고집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와 이 두 제품 베놈 1과 비전 1을 절충한 모델 어퍼야. 그렇게 볼 수도 있긴 네. 한데 저는 반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베놈은 지금 어퍼가 위까지 다 들려있고 요만 정도의 좁은 면적에서 지금 발볼이 있는 데 비해서 이거는 발볼 전체가 벌어질 수 있는 이 그 레인지가 되게 넓거든요. 요새 그러니까 니트 축구화의 네. 가장 전형적인 중족부를 오픈 그러니까 확장시켜서 네. 발등 확장시켜서 이제 발을 편하게 하는 착각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 버전과 요 버전이 절충이 됐고 그래서 이 버전은 필요 없기 때문에 폐기가 된다. 또 나름 그 짜 맞추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 같긴 하다. 되게 뿌듯해 하시네. 제가 보기에는 새 모델은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모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죠. 소재를 뭘로 갖고 가냐는 게 결국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이키가 지금 아디다스가 어쨌거나 나이키가 이 그 플라이니트를 고집하고 있는 동안에 아디다스는 텐션 테이프라든지 이런 용어를 갖고 있는 우븐 스트레치 손으로 갔는데 그 우븐 천이 지금은 대세로 바뀌었어요. 제 생각에 그게 훨씬 물론 프레데터에서는 플라이니트라는 여전히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프라임 니트의 소재가 별 의미가 없는 게 이게 니트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코팅이 된 부분 여기 있다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디가 니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냐 이거예요. 예, 없어요.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코팅을 이렇게 하는 순간 네. 안에 니트를 썼다 해도 그걸 이제 니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니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 스트레치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공간 위에서 그 안에 편안하게 늘어난다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그래서 말을 하는데 손들도 근데 우리나라 리뷰어들이 다 했나? 실착 리뷰를? 라이키는 모르겠어요. 안 뿌리나? 못 뿌리. 아니 그 안 뿌린 건지 모르게 프레트에 묻혔다는 느낌 때문에 지금 아예. 지금 내가 보기에는 리뷰어들이 협찬 안 해주면 리뷰 안 하는 것 같은데. 어 진짜로? 그런 느낌? 어? 설마. 아니, 안 한 별로 실착 리뷰들이 안 올라와요. 별로. 그래서 저는 이게 2라고 말할 수 없어요. 1.5고 사실 이거에
이제 좀 더 이제 가피의 그 뭐냐 그 안정성을 더 높인 부분에서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 가피가 주는 착화감 자체가 이 원에 비해서 부드러움은 확실히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나이키는 그럼 별로다 본인도 생각보다 비전은. 이것도 별로예요 비전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선뜻 추천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추천하고 할 필요는 없고 네 추천도 그렇고 일단은 제 의견은 이렇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고려를 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아니 뭐 나이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말해줄 수 있는 이 제품의 디테일을 진짜 정리를 하자면 원래 비전 1에서의 흐물흐물한 과주, 그다음 불필요한 코드픽 같은 2중 3중의 양말 장치들 올라와 있는 목이 올라와 있는 불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고스트 레이스라서 굳이 안쪽 발은 타이트하게 되고, 근데 바깥쪽에 어퍼는 놀게 되고. 일체가 없고 근데 그거는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다만 어퍼 전체의 텐션이 달라져서 그쵸. 그러니까 텐션을 달라져도 메시까지 제거한 거는 여기에서 메시까지 넣으면 지나치게 단단해질 수 있을 수도 모르죠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코팅을 강화해서 네. 어퍼의 전체적인 신발의 안정성 그래서 이렇게 안정성을 굉장히 높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 팬텀 베놈과 비슷해졌다 그 차이가 없어졌다. 네. 결과적으로. 자, 오늘 또 이렇게 저희 펜텀 비전 2. 참, 나이키는 리뷰를 하는 게 별로 그게 없네. 감흥이. 본인이 감흥이 없으니까 그런가 봐. 나는 그냥 이런 걸 이야기해 주는 것만도 감흥이 생기긴 해요. 아, 참 똑같구나. 한결같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 얘네들. 왜냐면, 나이키는... 베이퍼에서 이런 꼬라지를 봤기 때문에 내가 베이퍼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밖에 아주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베이퍼는. 정말 나이키 축구화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브랜드 자체를 싫어하는 브랜드가 아닌데, 굳이 요, 그러니까 축구화에서는 뭔가 그 만족스러워서 신을 만한 축구화들이 없다. 늘 그거. 그러니까 여러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유일하게 신었던 게 요 모델 하나 정도니까. 아 이걸 말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축구화 안에 네. 아 이거 말 길어진다 나중에. 아, 인조가죽 정도의 뭐 이 정도 축구화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그 이전에 나왔던 오브라라든지 어떤 제품들도 특히 나이키 TFR을 최근에 십몇 년 동안 거의 못 신는 것도 하나 불만해. 이제 피날레 1이었나 뭐 그 정도 나왔을 때만 해도 피날레 1은 좋아하셨죠 신었었었는데 인조 피업으로 해서 자기 잘 만들었었다고 본인 평가 근데 그 그거는 겁내 없어요. 잘 바뀌어져서 전 싫어했어요 자 오늘 팬텀 비전 2 영상을 시청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그러니까 영상 뭐 사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뷰 다음 리뷰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원에 워낙 저희 사상이 하나였기 때문에 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 그거는 좋겠다 연하와 한번 비교해서 영상을 네, 원하시는 보시고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뭐 처리됐거나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사실 뭐 디자인 요소 말고는 얘기할 게 없어서 아 그래요 보면 네, 여기, 여기 지금 어퍼 이렇게 사실 이런 식으로 구성해 놓은 것들도 여기 하단 부분 지지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플라이 와이어가 없어요 여기 안 보이는구나 이 영상에서 네. 여기 밑으로 여기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가까이 돼요. 하면 돼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아, 이 선? 네, 네. 선. 선 야, 나이키 부분에 아래쪽에 여기 수호씨 밑으로 여기로 이 선이 팬텀 비전까지 여기에 예, 뒤꿈치 그리고 팬텀 비전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선이 다 세로 되어 있어요 이 코팅이 여기가 훨씬 두꺼워 네, 단단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고 그래서 좀 끝냅시다 네 네 그래서 나이키는 그만하시죠 네 뭐 별 할 말도 없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댓글을 적어주시면 네. 좋겠고요 많이 또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